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루를 우리 영혼을 맑히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쏘이다. 아멘. 우리 삶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그 폭풍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주의 권능과 사랑의 손길을 이 아침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여전한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깊은 질고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난보다도 앞서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풍랑을 막아 주시고 그 섬세한 손길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욱 뚜렷하게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가 깊은 탄식에 갇힐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백성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심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보다 더욱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세우는 주를 닮은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결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거룩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과 다른 사람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를 욕심으로 범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에 남녀 모두 사형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말씀을 찾는다면 십계명의 일곱 번째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 개인의 부정의 문제나 혹은 남자와 여자의 둘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기초를 세워두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신 거룩한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마저도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사와 이 확장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나 또 이웃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 정결과 거룩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과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은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구분해서 보면은 사사로운 욕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범하는 간음의 죄와 성폭행으로 인한 이 부정케 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죄의 경중과 각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부정함과 이 욕심으로 범하는 이 죄와 이 모든 이 죄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단호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한 관계와 그런 삶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한 부부관계가 침해받지 않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능동적으로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관심으로 헛된 관계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다른 하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그대로 남아져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약혼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성적 범죄를 행할 때에 그 남자는 당시 일반적인 결혼 때에 아내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으로 약 은 50세겔을 지불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평생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바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그들이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잡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처럼 그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벌어진 문제며 혹 그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 백성들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 죄인을 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 앞에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의 회복을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죄의 판명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과 부부의 관계로부터 배우자의 삶, 자녀들의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이웃과 거룩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혹 그 거룩함과 정결, 의의를 따라 살지만 본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서 냉혹한 판단과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회복과 회생의 길로 창문을 열어두셔서 다시 그 정결하고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 정결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지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부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막힌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고 또 이웃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을 보살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민으로서 우리가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과의 정결함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정결과 거룩의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동일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뜻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관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거룩한 삶에 비추어서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에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자비와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2020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1년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팀과 당회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들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참되신 뜻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이 소그룹 사역과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영적 훈련 사역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더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소서 주의 뜻